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논문을 하나 발표하려고 하는데, 논문 주제는 기억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논문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2016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요. 이 논문은 뭐에 관한 논문이냐면 에피소딕 시퀀스 메모리라는 것을 사람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뉴로사이언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쉽진 않았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만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좀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어떠한 흐름을 가진 메모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흐름 또는 순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네컷 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만화를 봤을 때, 이 만화 한 장면을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만화의 내용을, 이제 흐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에피소딕 메모리의 이그잼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고 불리는, 뇌파 지표인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사이에 이제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건데, 더 높은 주파수, 더 빠른 주파수의 앰플리튜드와, 그리고 더 낮은 주파수의 페이즈가 서로 이제 모듈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 이 신호의 경우에 굉장히 저주파 이제 신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저주파 신호의 페이즈에 따라서 고주파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이제 모듈레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즈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뭐 하여튼 페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낮은 부분이 될 때는 이제 앰플리튜드가 커지고 그리고 높은 부분이 될 때는 앰플리튜드가 낮아지고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옆에 제가 그림을 한개더 넣어놨는데 여기서도 이게 원신호 그리고 페이즈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페이즈와 이제 고주파 성분의 엠벨롭을 이렇게 따보면 그 엠벨롭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엠벨롭과 이 페이즈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이제 확연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즈 변화와 이 엠벨롭이 딱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잘 일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즈에 따라서 이제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 줄여서 이제 PAC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AC는 사람의 고등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러 번 보고가 되어 왔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PAC에서의 주파수들은 낮은 주파수는 세타,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감마로 자주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인코딩과 리트리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기억의 인코딩과 리트리벌이라는 게 뭐냐면 인코딩이라는 건 기억을 생성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리트리벌이라는 건그 생성돼서 저장되어 있던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오는, 회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고 회상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 중에 Long-Term Potentiation, 줄여서 LTP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LTP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의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뉴런이 같이 활성화되었을 때그 시냅스가 더 강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텐시에이션 된다는 게 결국 강화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영어로. 네, 그래서 그 LTP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억을 설명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한계점은
굉장히 짧은 기억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300ms 정도? 그래서 뭐몇초 단위 아니면 분 단위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앞장에서 이제 설명드렸었던 페이지 앰플리튜드 커플링의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등 인지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학습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여러 번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 PAC가 구체적으로 기억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요거는 또잘 안, 연구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본 연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에피소딕 메모리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MEG로 그 신호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PAC가 어떻게 기억 형성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피험자는 17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영어 원어민 화자이고요. 그리고 나이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하였냐면, 이 아래에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을 할때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 그림을 보여주는 게 각각의 트라이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총 576개의 흑백 그림을 사용을 하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그림은 그림을 한 장, 아, 한 개의 트라이얼은 그림을 한장 보여주는 게 되는데 2.5초 동안 보여주게 되고요. 그림과 그림 사이에는 2.5초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ITI라고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라는 거는 6개의 연속된 트라이얼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대로 지금 1, 2, 3, 4, 5, 6까지 해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시퀀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퀀스부터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한 블럭에는 총 6개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블럭에는 36개의 트라이얼이 있는 거고요. 한 블럭을 끝마칠 때마다 앞서 보여줬던 그 시퀀스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각 시퀀스에서 두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먼저 앞에 있었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피험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그림이 있었는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하도록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총 16개의 블락을 수행을 하면서 이 기억과 그리고 테스트를 계속 이제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기억을 옳게 한 시퀀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기억을 틀리게 한,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한 시퀀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데이터 획득 및 분석인데요.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EG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고요. 홀 헤드에서 총 157개 채널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100Hz로 밴드패스 필터링 적용하고, 그 다음에 채널과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다른 트라이얼과 비교했을 때 이제 배리언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3배가 넘게 된다면 이제 그 해당하는 트라이얼과 채널은 리젝션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ICL을 사용해서 아이블링크, 아이무브먼트 그리고 심장박동 관련한 아티팩트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도 남아있는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을 통해서 아직 노이즈가 남아있는 그런 트라이얼은 제거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제거된 트라이얼들의 비율은 이제 보통 8.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PAC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계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0.2초 구간,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줬던 그 구간에 대해서 에포킹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8Hz를 세타라고 상정하고, 그 다음에 70에서 100Hz를 감마라고 상정을 해서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PAC를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주파수 구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 사람들이, 0초 이전, 그러니까 베이스라인과 그 다음에 0에서 2.5초 데이터와 이제 줄이 비교를 해보니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던 구간이 70에서 100Hz, 그리고 여기에 3에서 8Hz 구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PAC를 계산을 하였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가마 파워를 단순히 하나로 계산한 게 아니라, 세타 페이즈를 이제 0에서 360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총 18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20도 간격이겠죠? 20도 간격으로 18개로 나누고, 이 각각의 세타 페이즈에 대해서 감마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를 빈식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무슨 말인지는 뒤쪽에서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노말라이제이션을 시키고,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원래 좀, 메서드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패스를 하고 먼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A와 B가 있는데 A는 이 사람이 커렉트한 답변을 했던 그 시퀀스에 대한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B는 이 사람이 틀린 시퀀스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요 X축이 페이즈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타 페이즈가 되고, 18개의 세타 페이즈 빈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이 감마 파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타 빈에 대해서 감마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각각의 빈에서 이제 보자면, 지금 바가 총 6개 있거든요, 여기. 이 6개가 뭐냐면, 시퀀스에서 이제 1, 2, 3, 4, 5, 6, 시퀀스에서 1, 2, 3, 4, 5, 6번째 트라이얼이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트라이얼에 해당하는 감마 파워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트라이얼, 이게 틀린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 위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또써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이 6개 중에 제일 큰 파워를 보인, 큰 파워를 보인 이 시퀀스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아니, 그쵸 시퀀스의 번호예요. 시퀀스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트라이얼이 있으니까 네, 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트라이얼의 번호인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그 순서가 이제 순서대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뇌파 뭐 정확히 뇌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뇌파에서 이렇게 예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결과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정도 돼야 뉴로사이언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렉트랑 인커렉트랑 둘다 지금 공통적으로 페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감마 파워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런 식의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에서 이렇게 일반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데이터를 깔끔한 데이터를 잘 얻으면 그리고 고등인지를 수행하는 동안에 데이터를 잘 얻으면 이렇게 얻을 수 이런 경향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각 빈에서 이 6개의 트라이얼에 해당하는 감마 파워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이제 기억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이제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섯 개 파워의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결과를 지금 폴라
폴라 코디네이트로 이제 변환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 세타 빈에 대해서 어떤 몇 번째 트라이얼이 우세했는지를 이렇게 폴라로, 그러니까 각도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0도부터 이렇게 360도까지 돌면서 보자면, 1번, 2번, 주요했던 그, 번호가, 트라이얼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 incorrect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이걸 보자면, 1, 2, 5, 4, 3, 6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좀 틀리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phase amplitude coupling, 특히 세타 감마 phase amplitude coupling에서 기억이 어떻게 포메이션 되는지, 에피소딕 메모리가 어떻게 포메이션 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결과를 한번더좀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원신호, 그리고 페이즈, 그리고 엔벨롭, 그러니까 고주파의 엔벨롭이 있을 때, 요렇게 있는 거는 지금, 커렉트나 인커렉트 트라이얼이나 둘다 동일하게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성분은 뭐냐면, 이런 감마, 뭔가 추가적인 고주파의, 그러니까 감마의 앰플리튜드가, 감마 활동이 조금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페이지에, 그 기억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각 페이지의 그 타이밍에 해당하는 감마 액티비티가 조금씩 추가적으로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감마 액티비티 말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페이지에 올라타는 감마 액티비티가 이제 조금 더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있었던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원래 PAC 패턴보다 조금 더 내가 현재 지금 기억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제 활동이 좀더 이제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결과는 앞서와 비슷한데, 총 6개 위치에 있었던 그 반응, 그 결과들을, 그러니까 그 결과들을 1, 2, 3, 4, 5, 6을 평균한 다음에, 각각 평균한 다음에, 아까는 따로따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1번 결과 따로, 2번 결과 따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각각 평균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360도에 대해서 다 그냥 쭉 뿌려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게 정답을 맞췄던 트라이얼들에 대한 결과인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평균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세 번째, 네 번째, 노란색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지금 보시면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순서대로 피크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제 360도 중에서 초반에 이제 마킹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중반에 마킹이 되고, 노란색은 이제 후반에 마킹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예쁜 순서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틀렸던 트라이얼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제 좀 클리어하게 나왔던 이 위의 결과랑은 다르게 좀 이렇게 뭉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서 자체도 피크만 이제 봤을 때,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제 순서도 뭉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스킵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앞서서 157개의 센서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센서를 다 분석에 활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몇번 센서를 분석할 건가, 그러니까 전극을 분석할 건가를 결정할 때 되게 좀 신박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골 때리는 방법인데, 먼저 기본 가정이, 이제 이 기본 가정은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뭐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제 레퍼런스들을 참조해서 이제 만들어낸 어썸션인데, 먼저 이 세타 페이지에 대해서 기억이 이렇게 인코딩 될때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동시에 이제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 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PAC, value가 더 이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감마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감마 액티비티가 이제 더 넓은 영역에, 그러니까 더 넓은 이 페이지에 이제 더 퍼져야 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 사람들이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자면 한 사이클의 세타 페이즈가 있을 때 이제 한 개만 이제 처음에 기억하는 것은 이제 초기 페이즈에 이제 마킹이 된다고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썼던 여섯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차차차차차 이제 마킹이 되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때의 이 PAC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개만 있을 때는 이제 값이 큰데, 두 개, 세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값이 리니어하게 디크리즈 할 거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왜냐면 감마 액티비티가 이제 넓게 디스트리뷰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PAC 값 자체가 이제 리니어하게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티피셜하게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세타 신호 만들고, 그 다음에 감마도 이제 1개에서 6개까지, 이 사람들이 6개 총 트라이얼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를 사용을 했으니까 1개에서 6개까지의 사이클이 되도록 감마를 세타 사이클에다가 올려서 이제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측정한 실제 에미지 데이터랑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랑 각각 PAC를 계산을 하고, 그두개 PAC 값 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이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그 센서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래에 보시면 지금 이 토포맵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전극들이 그 유의미하다고 이제 판단된 그런 전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레이터럴라이트 클러스터랑 그리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스 분석을 해보니까,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레프트 히포캠프스에 이제 매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생성과도 연관이 있는, 굉장히 신경생리학적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택된 센서에서의 그 세타 감마 커플링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번에서 6번까지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정했던 이 경향과 동일한 경향이 이렇게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뇌가 이제 기억을 할 때, 그러니까 에피소딕 메모리를 저장을 할 때, 감마 이제 파워랑 그리고 세타 페이즈를 통해서 이제 그 순서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감마 파워의 피크,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6개 트라이얼 중에 감마 파워 피크가 어디서 보이느냐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기억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었고, 또한 세타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타 페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세타 페이즈에 이제 적절한 감마 파워 피크가 올라가 있어야 이제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공들여서 디스커션에 작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제 보여준 이 결과가 혹시라도 실제 그 기억 형성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뭔가 우연한 다른 인자에 의한 원인 이, 이 자, 다른 인자에 의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박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반박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얼터너티브 엑스플레네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각각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마다 이 자극에 관련된 그냥 반응이 유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분석했던 0에서 2500ms 말고
이런 자극의, 그러니까 ERP를 제어할 수 있도록 500ms부터 2500ms까지 이때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표현 방식만 좀 다른 겁니다. 원래 이제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순서대로 1, 2, 3, 4, 5, 6 평균한 신호인데, 그때 피크가 이 순서대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이제 보이는 게 원래, 그러니까 0에서 2500ms로 계산한 결과고요. 지금 점선으로 나오는 게 500에서 2500의 데이터로 지금 만든 건데, 피크의 이 세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똑같은 타이밍에 관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순서로 이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감마 파워가 단순히 틀렸을 이 사람들이 피험자들이 그 기억 리트리벌 태스크를 맞게 했을 때와 이제 틀리게 했을 때 감마 파워가 그냥 단순히 좀 차이 났던 거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반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마 파워는 이제 다 노멀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인터트라이얼 인터벌 동안의 페이지 인코딩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트라이얼 인터벌 동안에 뭔가 있는 활동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인터트라이얼 인터벌 동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섯 개 아이템으로 가면서 점점 PAC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과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본 아이디어는, 먼저 예상 가능한 그런 비판점들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서프티브 머터리얼을 좀 준비해 놓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실제 논문 작성할 때도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작성을 하면 디스커션 쓸거리도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셋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고등인지 연구 과제에도 한번 이 논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피처를 좀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피처로는 좀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런 그 PAC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이 할수 있는지 안 하,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피처로서의 좀 뭐라고 할까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쓰려면 피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피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생각해 본다면, 뭐 정말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는 그냥 어떤 각각의 페이즈 빈으로부터 뭔가 맥스를 추출해서 그 맥스 값들의 좀 오더니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팬시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결과에서 보여준 결과들이 되게 좀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는데, 너무 진짜 좀 이상적인 그림, 모두가 이제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꿈꿀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실제로 뇌파로, 그러니까 MEG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서, 좀뭐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냥 막연히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 좀 어떻게 좀잘 해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좀 어떤 도전 정신을 갖고 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썼던 그림 자료들에 대한 레퍼런스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